제가 한 18, 9년 된 것 같은데 의상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유학 갔다 와서 찍었으니까 97년도부터 데뷔한 거죠. 시장님 오시기 전에 보니까 네. 둘리가 있던데요? 네, 작년에 뉴욕에서 개인 컬렉션을 했었거든요. 둘리라는 약간 한국적인 캐릭터를 하이엔드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둘리로 컬렉션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 옷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네, 이쪽에 이게 바이어들을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사실. 옷인데 다른 소재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셔츠 원피스예요. 여기 보면 마이콜드 이렇게 저 실크거든요. 마이콜이랑 그런 키치한 자수가 올라가니까 네,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근데 일반인이 이쪽 와가지고 구매는 못하는 거죠? 저희는 한국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뭐 가까운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네. 해외 시장 그쪽으로 많이 보신 그 이유가? 한국은 그냥 위탁 판매 형식, 내가 만들어서 넣어놓고 팔리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이거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100% 사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창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외 컬렉션은 사실 컨셉 코리아 통해서 처음 했던 거거든요. 이제 컬렉션을 할 수 있게 장소나 쇼룸을 연계해주고 이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뉴욕에서는 상당히 컨셉 코리아가 많이 알려져 있고 그걸 통해서 한국 디자이너들도 많이 뻗어나간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길을 터주는 느낌? 정말 기분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남성복도 재미로 같이 했었는데 두 가지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좀 남성복을 항상 컬렉션 때 디자인을 해요. 근데 만들질 못해요. 그래서 막 스케치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는 15SS 이렇게 스케치를 다 해서 옷으로 나오는 거죠. 이 옷 같은 경우는 이 옷이 이 옷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나 원단 지금 개발하는 거 이쪽에 기법에 대해서 리서치 해가지고 통일감 있는 컬렉션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게 꾸준히 했다는 거에 대한 제 자긍심이 있어요. 사실 이 패션 디자이너의 길이 상당히 어려운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패션 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한테 맞으니까 되게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좀 상상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는 직업이에요.